저커버그 얘긴데요. 현피 아시죠? 네, 머스크가 진짜 게임 장에서 막 하다가 그래 나와 한번 붙자. 네. 트위터가 X로 바뀌었죠. 그렇죠. 가지고 이제 그래서 스레드를 또 저커버그가 출범시키니까 그거 가지고서 뭐 서로 티격태격 하든지 한번 붙자 했는데 그 저커버그가 그러면 8월 26일 날 나하고 붙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머스크가 또 뭐라고 답을 했냐면 내가 이긴다. 하지만 지금 내가 목하고 허리 MRI를 찍어야 되니까 그거 받고 나서 이번 주에 내가 확답을 하겠다. 그리고 난 뭐 계속 역기들고 지금 운동하고 있다. 아, 그래서 참 전해드리는 저도 어른이지만 참 창피합니다. 근데 이제 또 재밌는 걸 보니까요. 그 저커버그가 자기 집 뒤뜰에다가 아예 그냥 그 격투기 경기장을 만든 모양입니다. 지금 뭐 크겠죠. 그러니까 부인이 어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내가 뒤뜰에다가 옥타곤 설치했는데 여보 봤어? 그랬더니 봤다. 나는 이 뒤뜰 잔대를 위해서 2년간 열심히 일했다. 시큰둥하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많은 부인들이 남편에게 유별난 취미를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는데 억만장자 부인도 뭐 별반 다르지 않다 그랬는데 아 글쎄 참 뭐 홍보 전략인지 모르지만 참 그러게요. 아이들 보기에 참 민망한 유치한 싸움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우리나라도 이 코로나 다시금 환자가 좀 많다. 예. 이런 얘기가 좀 있는데요. 영국 얘긴데 또 다른 팬데믹에 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 있네요. 영국 그 보건안전청 밑에 그 첨단 수준의 그 대규모 백신 리서치 센터를 출범시킨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네. 영국 남부에 있는 솔즈버리에 이른바 백신 개발 평가 센터라는 게 설치가 됐는데요. 신종플루라든가 엠폭스 이게 이제 원숭이 두창이죠. 그다음에 한타 같은 여러 바이러스 재창궐에 대비해서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백신 개발하는 것 포함해서 미래의 팬데믹에 대비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영국 언론 보도를 보면요. 이 센터에서는 치명률이 한 30% 정도 되는 그 크림반도 콩고 유행성 출혈열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세계에서 처음으로 임상 1단계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네. 크림반도 콩고 유행성 출혈열은 처음 들어보는데. 글쎄요. 아, 저도 처음 있군요. 들어봤습니다. 네. 여기 책임자 얘기는 코로나19 대유행에서 많은 그 소중한 경험을 얻었다. 그래서 그걸 발판으로 해서 앞으로 인류가 이제 또다시 이런 그 풍토병 같은 게 왔을 경우에 그 안정적으로 대비하려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그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은 여러 질병도 이걸 이제 질병 X, disease X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거를 극복하는데도 이 백신 센터가 크게 기여할 걸로 그렇게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영국이 앞서서 그 미래 팬데믹에 대비해서 3년, 3개년 청사진을 공개한 게 있는데 그 일환이라고 분석됐습니다. 네. 코로나로 배운 게 워낙 많고. 네. 고통을 많이 받았다 보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는 움직임들이 이렇게 있나 봅니다. 워낙 그 전 세계가 아주 홍역을 치렀죠. 네. 백악관도 지난 5월에 그 공중보건 비상사태 이제 중단하기 발표하기 전에 그 당시 보도를 보면은 앞으로 2년 안에 코로나 19 오미크론에 필적할 수 있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그 발생할 확률이 최소 20%. 전문가는 뭐 한 2025년 5월까지 그럴 확률이 한 40%라는 그런 경고도 했는데요. 거기 대비한 걸로 그렇게 당시 보도가 됐었습니다. 예, 그 종료 선포 전에 바이러스하고 면역 생물학자 한 10명 이상을 모아서 전문가 팀을 구성을 해서 기존 백신하고 치료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변이 가능성에 대비를 하자는 그 회의를 한 걸로 보도가 됐었습니다. 지금 하버드 의대 교수 얘기는 무슨 뭐 확률이 뭐 20%다 40%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그 자체의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사라졌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아니다. 경각심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20% 40% 확률도 물론 놀랍지만 어쨌든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럼요. 경각심을 계속 갖고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군요. 다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북한이 해킹을 한다는 거는 뭐 많이들 알려진 그런 사실인데 관련돼서 새로운 얘기가 있나 봅니다. 로이터가 어젯밤에 단독 보도를 네. 했는데요. 지금 뭐 그런 말씀 그 아마 귀에 익으실 겁니다. 라자루스, 스카틀러프트 이게 이제 북한이 연계된 그런 해킹 조직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여기가 러시아의 그 아주 핵심 미사일 메이커 NPO 마디노스트로의 이니아라는 데가 있거든요. 이거 이제 NPO 마디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컴퓨터망에 그 악성 코드를 설치를 해가지고 최소한 한 5개월 정도 침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드러나기 전까지 이제 그렇게 그 안에서 활동을 한 것 같다는 건데요. 작년 말에 그 몰래 악성 코드를 설치해서 했는 이제 방화벽을 뚫고 들어갔는데 그 중대한 정보를 빼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또 로이터 얘기는 북한이 이거 그때쯤에서 탄도 미사일 기술에서 큰 진전을 이뤘다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다. 그래서 이게 네. 이거하고 연계돼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확실치는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하시지만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한국전 휴전 70주년, 북한은 전승절이라고 부르죠. 그걸 기해서 평양에 달려간 직후에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로이터 분석은 북한이 이런 그 군사 기술, 민감한 군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뭐 동맹이고 뭐고 가리지 않고 해킹 한다는 걸 보여주지 않느냐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북한이 러시아의 핵심 미사일 메이커를 해킹하고 그것도 그냥 잠깐이 아니라 5개월을 네. 했다는 것도 상당히 놀랍고요. 그 이 NPO 마디라는 회사는요 네.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미사일 개발사인데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거 그다음에 위성 기술 첨단 탄도 미사일 노하우 최근에 러시아가 우리가 개발했다고 자랑했던 그런 신무기도 여기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이게 들통이란 게요. 미국 네. 사이버 보안 기업 관계자 얘기는 북한 해킹을 뒤늦게 알아채고 그 NPO 마디 쪽에서 내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내부 통신 자료가 실수로 유출이 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로이터가 이제 받아서 보도를 한 건데 로이터가 지금 NPO 마디 회사하고 워싱턴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 그다음에 UN 주재 북한 대표부에 논평을 해달라 그러니까 예상대로 전부 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뭐 기밀을 중요한 걸 빼냈는지 확실치 않다고 최근에 하지만 최근에 북한하고 네. 러시아가 뭐 상당히 가까워졌는데 이런 그 두 나라 관계로 봐서는 이게 상당히 그 돌변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본입니다. 방위비를 크게 증액한다는 뉴스는 뭐 여러 번 이 시간 네. 통해서도 전해드렸는데 엔티티 주식 단계적 매각을 검토한다. 그러니까 방위비를 위해서 매각을 한다는 예. 건가요? 일본 그 방위비를 지금은 이제 GDP의 1% 수준인데 이거를 이제 2% 정도로 높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내년 그 앞으로 5년 동안 43조 엔 정도,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근 400조 원 정도를 방위력 강화에 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확보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작년에 그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했죠. 그때 이제 이런 걸 포함을 시켰는데 그러자면 돈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돈이 필요하면 이제 가장 증세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선거 때문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 집권 자민당 내에서 그러면 엔티티 지분을 팔자. 지금 보면은 그 법에 따라서 3분의 1 이상을 이제 정부가 지분을 갖도록 돼 있어서 지금 현재 33.33% 정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가총액으로 치면은 우리 돈으로 한 43조 원 정도. 그러니까 20년간 이제 이거를 한꺼번에 팔면은 주가가 떨어지니까 이제 나눠서 20년간 이제 팔려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 해 평균 우리 돈으로 한 2조 1000억 원 정도의 그 돈이 확보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법도 고쳐야 되고 하는데 일본 그 이거를 그 아마리 아키라 전 자민당 간사장이 주관을 할 모양입니다. 이 사람도 그저께 TV에 나와서 네. 이런 그 엔티티 주식 매각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한꺼번에 팔면 주가가 폭락하니까 20년에 걸쳐서 매각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자면은 그 엔티티 법도 좀 손질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걱정되는 게 그렇게 되면은 외국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엔티티 지분을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엔티티는 그 일본의 아주 그 통신 기관망인데 그런 걱정들이 있으니까 외환법을 고쳐서 이거를 견제할 수 있다.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참 이제 일본이 방위력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뭐 아주 전혀 없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도 좀 있을 것 같아서 물론이죠. 물론이죠. 근데 이제 일본도 지금 분위기가 뭐 이렇게 뭐 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하니까 그 보수 쪽 목소리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방위비를 증액한다는 뉴스는 뭐 여러 번 전해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증액을 위해서는 당연히 돈이 어디선가는 네. 자금 조달이 필요하니까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도 엔티티 주식을 20년에 걸쳐서 매각하는 방법이 또 나오고 있군요.
자, 다음 얘기해 볼게요. 미국의 올해 대중 수입이 24%가 줄었다. 이제는 멕시코가 좀 크게 부상했나 봅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 분석입니다. 네. 올 들어서 지난 5월까지 그 미국에 수입된 중국 그 수입 규모를 보니까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 감소. 그래서 멕시코가 중국을 제치고 미국의 최대 교역국이 됐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월가 컨설팅사 옥스퍼드 이코노믹스가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수입품에 지출하는 그 액수가 코로나 대유행 전에는 이제 4달러 중에서 1달러, 그러니까 한 25%가 이제 중국 걸 샀는데 이번에 보니까 6달러 가운데 1달러, 그러니까 훨씬 비중이 줄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워싱턴 포스트가 이제 몇몇 기업들을 체크를 했는데 이제 PC 제조업체 휴렛 패커트하고 이제 공구 제조업체 스탠리 블랙앤 데커라는 데 있죠. 그다음에 덴마크의 그 레고 같은 데를 해보니까 역시 이런 그 공장 같은 것도 중국에서 많이 줄이고 그다음에 미국 소비자 쪽에 가까운 쪽으로 공장을 많이 옮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레고 같은 경우도 보니까 2017년까지 한 3년간은 미국에서 판매된 제품의 18%가 중국에서 만들어 온 건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 비중이 3%로 뚝 떨어졌다는 겁니다. 확실히 미국과 중국이 좀 티격태격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네. 분석은 시진핑이 이제 그 국가 중심 경제 전략하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 이제 견제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양국 물론 이제 대화도 하지만 그렇죠. 경제 쪽에서는 아직도 냉랭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부 간의 이런 마찰이 민간 부문에서 경영 결정하는데도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었는데 이제 그게 멕시코, 베트남, 태국 같은 데로 점점 옮겨지고 인도도 지금 그 중에 하나다.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중국 공장을 이제 설비를 인도로 많이 옮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S&P 분석을 보니까요. 이렇게 특히 이제 전자공업 쪽이 이런 그 공급망 이동을 주도를 하는데 그래도 아직은 중국을 제끼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뭐 멕시코, 베트남, 태국 같은 데가 인프라도 그렇고 뭐 이런 그 고속철 같은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공장 클러스터 이제 상황이 변하면 빨리 적응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인프라가 아직까지 중국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이 조금 밀려나면서도 아직도 전 세계 제조업 부가가치 한 30% 이상을 중국에서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중국이 뭐 약간 지금 밀리고 새로운 공장으로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부각한다라는 네.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게 당장의 완전한 위상이 없어진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흐름이 감지되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몇십 년 정도 후에는 또 뒤바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네. 있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 누가 그런 얘기 구관이 명관이다 하는데 이제 미국도 지금 어떻게든지 중국을 좀 이렇게 밀어내고 네. 이제 뭔가 이제 계속 다른 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아프리카 같은 그런 쪽에도 공급망 확대를 하려고 지금 뭐 브링컨도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정작 그러면은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돈은 안 주고 가서 좀 우리하고 잘해보자고 하니까 그런 그 미국의 그 무역 정책상의 한계도 걸림돌이다 이렇게 또 워싱턴 포스트가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중국은 뭐 어떤 변화가 근데 이런 상황에서 뭐 노력을 한다거나 감지가 되고 있습니까? 중국도 지금 네. 뭐 이런 그 중국은 지금 외자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그 뭐 중국 강요도도 막 열심히 다니고 막 하면서 우리 이렇게 하지만 절대로 뭐 우리가 무슨 뭐 시장을 닫는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저는 큰 흐름은 이제 중국만 믿고 있을 수 없다는 그런 쪽이죠. 그래서 네. 많이 지금 이동을 하는데 하루아침에 되기는 어렵죠. 하지만 큰 흐름은 지금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멀어지는 쪽이죠. 제가 어릴 때 중국이 엄청나게 발전된 나라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몇십 년 후에 이제 뭐 G2라고 불리는 이런 나라가 됐으니까 뭐 이런 흐름 하나가 좀 무시 못한다. 덩샤오핑이 네. 참 지금 살아있다면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얘기 좀 해볼까요? 미국 연구소 얘긴데요. 핵 융합 점화 7개월 만에 재현했는데 결과 분석 중이다. 이거 어떤 얘기인가요? 그 미국의 그 로런스 리버모 국립연구소 네. 밑에 핵 융합 조직이 있습니다. 국립 점화 시설이라는 건데 그 연구팀이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12월 30일에 그 인공태양 핵 융합 점화에 처음으로 세계에서 처음으로 성공을 했죠. 단 몇 초였습니다. 이게 핵 융합이라는 게 그러니까 인공태양입니다. 그러니까 인공태양처럼 이렇게 이제 불을 붙이는데 이제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갔는데 네. 일단 불이 붙으면은 불이 붙어서
들어간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나오면 이제 그게 성공한 거거든요. 12월 30일 작년에 잠깐 성공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러 차례 또 시도를 했는데 안 되다가 지난 7월 30일에 다시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발표를 했고, 아직까지 동료 평가 받고 지금 이제 그 연구 결과를 분석 중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게 의미가 있는 게요. 네. 한번 불이 붙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한정으로 태양처럼 그냥 공짜로 에너지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상용화가 되면은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문제는 상용화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성공을 해도 불과 몇 초 뭐 이런 건데, 이게 상용화 되면 뭐 최소한 몇십 년 정도 걸릴 거다. 하지만 이렇게 불 붙이는데 다시 성공했다는 건 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뭐 주식시장에서 초전도체라 그래서 뭐 이런 세계적으로도 그렇죠. 좀 예. 논란이 있는데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조금 회의적으로 네, 회의적인 나왔죠. 시각도 많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상용화만 되면 정말 뭐 대박 소위 뭐 이런 건데 굉장히 어려운 이런 것들이 세계 뭐 곳곳에 원전 있나 봐요. 때문에 막 원전의 그 안전성 걱정도 하는데, 만약에 이게 이 핵 융합 이게 인공 태양이 자전 상용화가 돼서 발전소 같은 거를 만들 수 있으면 지금 네. 이제 이 국립 그 연구소 그 소장 얘기는 몇십 년 후면은 태양광 그 태양열 그러니까 태양 융합 발전소 그러니까 핵 융합 발전소를 세울 수도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게 쉽지가 않죠. 저는 그래도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진전은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쉽진 않은 거니까 지속적으로 뭐 연구 투자 아, 그럼요. 이런 게 좀 있어야 되겠죠. 장기간. 네. 다음 얘기 보겠습니다. 환경단체 반화석연료 시위 얘기가 있습니다. 뭐 윈블던 대회가 휘청한다는 얘기도 있네요. 한동안 무슨 뭐 박물관에 가서 막 그냥 명화에 페인트 칠하고 막 이래가지고 뭐 조금 좀 찬반 일들이 네. 많았죠. 그런데 이제 이제는 이제 그 스포츠 대회, 네. 국제 대회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지난 토요일인가 윈블던 대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경기장에 막 난입해서 막 그냥 그 색종이 뿌리고 막 그래가지고 붙잡혀 나가는데, 그때 붙잡혔던 분 그 사람 중에 하나 68세 여성이 있었는데 자기가 전직 교원인데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선생님을 지낸 분이 그랬더니 정상적인 것 같으면 내가 미친 짓이지만 지금은 정상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그 석유 그 석유 반대하는 그런 그 단체 소속이라고 자기가 밝히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보니까요 그저께 영국 에든버러하고 글래스고 구간에서 그 세계 사이클 연맹 주관 그 사이클 대회가 있었는데 네. 어떤 구간에서 또 난입을 해가지고 아예 그냥 경기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50분 정도 중단되고 선수들이 덕분에 좀 쉰 모양입니다. 그래서 재개가 됐는데 네. 여기도 이 이유는 쉘이 석유회사 쉘이 이 대회를 후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데 지금 글쎄 참 여기 대해서 찬반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요즘에 최근에 그 기후 위기 이런 거에 막 이런 그 경각심이 커지는 가운데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네요. 그런 경우가 있죠. 이렇게 반대하는 어떤 행사의 주체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네. 의미로 그렇군요. 근데 과격하다라는 그리고 좀 민폐다라는 그럼요. 찬반 논란은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느냐 네. 하는데 이제 이쪽 이런 그 단체 그 사람들 얘기는 네. 지금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경각 뭐 말로만 아유 걱정된다 하지 이렇게 지금 얼마나 지금 우리 그 코앞에 와 있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과격한 행동을 하는 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네. 다음 얘기입니다. 일본 얘기인데요. 생성형 AI 등장으로 윤리와 교양이 더 중요해졌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최근에 네. 무슨 뭐 그 ChatGPT 어떤 그런 문제 같은 거 뭐 걱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본 정부가 그 디지털 인재 육성을 위해서 그 이른바 디지털 스킬 표준이 있는데 그거를 좀 더 강화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어떤 관련 인력들에 대해서 윤리, 교양 같은 걸 더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즘에 젊은 층에서 그 이런 생성형 AI에 너무 의존을 하기 때문에 경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좀 인간적인 경험 같은 거,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걸 하기 위해서 기업들도 그런 그 뭐 교육 같은 걸 강화하도록 하는 그런 지침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늘 걱정하는 AI가 위험 요소에 대비할 수 있는 어떤 별도 지침도 올해 안에 만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가 어제 보도를 했습니다. 네. 확실히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막 태동하는 생성형 AI를 배우고 받아들여야 되는 네. 입장이지만 정말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일상생활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윤리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뭐든지 무슨 얘기를 하면 전부 그냥 그러니까. 들어가서
쳐보지 않습니까? 그걸 자기가 추론하고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인간만이 갖고 있는 독창성 같은 거, 창조성 같은 게 떨어지니까 이제 그래서 윤리라든가 교양 측면도 복용해야 하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이 뉴스가 좀 저도 어제 보면서 진짜 하나 했는데 소위 시쳇말로 유행하는 말로 현피 저커버그 얘긴데요. 현피 아시죠? 게임 장에서 막 하다가 그래 나와 한번 붙자. 네. 진짜 뭐 합니까? 뭐 애들도 그렇게 하는데 네. 문제는 이 어른들이 그것도 전 세계에서 그 메타 CEO 마크 저커버그하고 테슬라 네. CEO 그 머스크가 그동안에 뭐 그냥 뭐 이제 그 지금 그 트위터가 X로 바뀌었죠. 그렇죠. 가지고 이제 그래서 스레드를 또 저커버그가 출범시킨 게 그거 가지고서 뭐 서로 티격태격하든지 한번 붙자 했는데 아 참 머스크가 그 저커버그가 그러면 8월 26일 날 나하고 붙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머스크가 또 뭐라고 답을 했냐면 내가 이긴다. 하지만 지금 내가 목하고 허리 MRI를 찍어야 되니까 그거 받고 나서 이번 주에 내가 확답을 하겠다. 그리고 난 뭐 계속 역기 들고 지금 운동하고 있다. 아 그래서 참 이런 걸 전해드리는 저도 어른이지만 참 좀 창피합니다. 참 이게 이제 결국은 이런 그 X 옛날 트위터는 X하고 이제 스레드의 어떤 그런 그 시장 싸움의 어떤 그런 연장선상이라는 건데 뭐 지금 뭐 이걸 해가지고 뭐 거기서 나오는 돈을 뭐 자선단체에다가 뭐 내겠다 하면서 이제 머스크가 X 이제 그 X를 통해서 생중계하겠다 하니까 이제 이 저커버그가 이제 스레드 출시했지 않습니까? 좀 더 신뢰성 있는 플랫폼을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생중계는 왜 네 걸로 해? 우리 걸로 하자는 식의 또 얘기도 하고요. X와 스레드의 어떤 조금 더 이름이랄까요? 이런 걸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많이 알리려는 그런 계산도 그런 있는 걸로 보입니다. 계산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외신들이 뭐 이건 재밌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데 그러면 과연 두 사람이 실제로 붙는다면 누가 이길까? 이게 또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머스크는 아시죠? 키가 굉장히 커요. 188cm고 저커버그는 171cm 저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덩치로 보면은 저커버그가 불리한데 나이를 보면은 또 머스크보다 저커버그가 12살 아래 39살입니다. 네. 그러니까 체력적으로는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니까 더 이제 강할 수 있다. 네. 하지만 지금 이런 세계 대결이 과연 성사될까? 제가 볼 땐 글쎄 성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전 8월 26일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게요. 근데 이제 또 재밌는 걸 보니까요. 그 비즈니스 인사이더 보도인데 그 저커버그가 자기 집 뒤뜰에다가 아예 그냥 그 격투기 경기장을 만든 모양입니다. 지금 뭐 크겠죠. 그러니까 부인이 참 좀 어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근데 부인하고 그 저커버그가 주고받은 메일을 뽑아서 했더니 내가 뒤뜰에다가 옥타곤 설치했는데 여보 봤어? 그랬더니 봤다. 그러면서 나는 이 뒤뜰 잔대를 위해서 2년간 열심히 일했다. 시큰둥하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많은 부인들이 남편에게 유별난 취미를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는데 이 부인도 똑같다. 억만장자 부인도 뭐 별반 다르지 않다. 그랬는데 아, 글쎄 참 뭐 홍보 전략인지 모르지만 참 그러게요. 아이들 보기에 참 민망한 유치한 싸움인 것 같습니다. 네. 끝없는 위기 속 귀에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상 차려놓았습니다.